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십간 중에서 극을 받을 때, 충과 극을 받을 때더 분발하는 일간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충과 극을 받으면 고통 깨지고 손실되고 모든 부분을 잃게 되는데 오히려 극을 통하여 발전하는 일간이 있습니다. 오히려 극을 받을 때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내고 또 창출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일간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10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일간은 기토하고 경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금. 10간 중에서 유일하게 이두 오행은 일간은 기토 일간을 갖고 있거나 경금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극을 받을 때 오히려 훨씬 더 좋다. 극을 받거나 충을 받을 때, 충을 받을 때 오히려 발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시도한다. 극을 받거나 충을 받을 때 오히려 변신을 한다. 이걸 얘기해 줘. 변신, 변화. 이 변화가 뭐냐? 흉이냐, 길이냐? 길을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얘기해 줘. 길을 작용. 왜 그러냐면 이 기토는 우리가 음양 오행상 얘는 토에 해당이 되고 토, 습토에 해당이 되고 습토, 그리고 얘를 또 밭으로 봅니다. 밭. 자, 흙인데 흙이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만물을 잘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흙은, 기토는 반드시 삽과 괭이가 들어가서 이 흙을 파헤쳐야 새로운 농작물을 파종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에 갑목과 을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파종을. 삽질과 괭이질과 이 통해서, 삽질 괭이질을 통해서 흙이 파헤치지고 거기에 갑목과 을목을 심었을 때 갑목과 을목이 튼실한 열매를, 결실을 얻게 되는데 이 기토가 삽과 괭이를 들어가지 않으면 그 상태에, 굳은 상태에 있으면 갑목과 을목을 심어도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결실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기토는 유일하게 극을 받을 때, 충과 극을 받을 때 얘는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결실을 얻게 된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너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밭은 쟁기질과 삽질과 어떻든 땅을 파헤치고, 파헤친 상태에서,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갑목과 을목을 심을 때 당연히 결실이, 소출이 좋다는 것을 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토는 극을 받지 않으면 심어도 결실이 별로 신통치가 않다. 그래서 유일하게 십간 중에서 극을 받아도 끄떡 안 하는 것이 기토다. 이걸 이야기해 줬죠. 극이 뭐냐면 갑목과 을목이죠. 갑목이 기토를 극합니다. 기토를 극하고 들어와도 갑기 합으로서 갑목이 기토에게 흡수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기토는 습토다 그랬어요. 갑목이다 그랬습니다. 습한 땅, 습토 위에다가 갑목 통나무를 놓아봐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이 통나무를 썩어서 흙으로 변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기토와 갑목이 그대로 있으면 결국은 이 갑목은 기토에게 흡수가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만약에 기토 일간을 갖고 있다. 여자 입장에서 기토 일간인데 갑목이 들어와요. 갑기 합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갑기 합을 해요. 뿌리를 내리고 합니다. 그러나 기토는 결국은 갑목을 자기가 다 얻게 돼요. 그래서 기토하고 갑목이 기토 일간을 가진 사람은 어떤 남자를 만나도 그걸 받고 들어와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고통과 힘든 것이 있어도 견뎌내는 힘이 있다. 갑기 합을 하게 되면 갑기 합을 되면 갑목이 어떻게 기토에게 합을 해서 거기서 나무가 어떻게 되면 나무인데 어떻게 흙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기토가 습토고 갑목은 사목이다 그랬습니다. 사목. 죽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결국은 뭐냐 이 갑목은 기토와 함께 오랜 세월 놓아두면 결국 뭐냐 이 갑목은 기토로 흙으로 변한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그걸 하고 들어와도 갑목이 그걸 들어와도 합으로서 품고 자기 것으로 품는다 그걸 하려고 정말 나를 극하고 들어오는데도 내가 품으로 끌어안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을목이 들어와도 을목이 기토를 극한다 해도 오히려 이 기토는 을목을 꽃을 피우려고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 그래서 그걸 받아도 유일하게 버텨내고 오히려 반전시키는 것이 기토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기토가 10관 중에서 가장 극한 상황이 있어도 자살을 안 하는 것이 가장 기토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기토는 어쨌든 극을 받고 축을 받는 것을 반긴다. 왜 반기냐? 축을 해야만이 밭가리가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터가리가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터가리를 하니까 새로운 변화, 변신이 일어나서 거기서 좋은 농작물을 결실을 얻게 되니까 길작용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근데 경금은 뭐냐?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되겠죠. 금. 양금에 해당이 됩니다. 고철에 해당이 되겠죠. 고철이겠죠. 고철로 보자. 경금은 오행상 금입니다. 단단한 금이에요. 금은 뭘 만나야 하냐? 반드시 화를 만나야 합니다. 화를요. 화. 화에 의해서 극을 당해야 돼요. 극을 당하지 않으면 금은 고철로서 끝난다는 거지요. 고철로서 끝난다는 것은 자기의 그 역량 자체를 제대로 발휘 못하고 고철로 끝난 것은 그냥 부식돼서 혹은 자기의 역량을 발휘 못하니까 평생 어떤 두각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화를 만나면 화 중에서도 정화를 유일하게 좋아하는 것이 경금이 얘를 좋아합니다. 극한 거. 정화를 좋아해 화극금을 좋아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얘를 만나면 정화를 만나면 금 자체는 녹아요. 녹으면 고철이 녹으면 뭐냐 새로운 것을 이 경금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걸 이야기죠. 그래서 경금 일간을 가진 사람은 정화를 만났을 때 배우자나 누구를 만났을 때 정화를 만났을 때 가장 경청을 합니다. 다른 사람 말은 죽어도 안 듣는데 정화 말끔은 굉장히 말을 들어요. 특히 정화가 힘이 살았다. 정사나 정미 이렇게 힘이 살아서 들어올 때 경금은 최고의 파트너고 좋은 상태의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런 사람 들어오면 이 경금에게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삶에서 좋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도 느끼고 바뀝니다. 단 경금 자체가 너무 열악한 경우는 아니다 이게 뭐지? 경호, 정미 이렇게 경금이 너무 화기가 많았을 때는 이때는 얘가 돌을 때는 형체가 녹아서 없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금은 정화를 엄청 바꾸겠다. 병화는 명예죠. 명예. 명예를 얻게 해주지만 정화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거죠. 실생활에 정말 도움 주는 역할을 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화기를 좋아한다. 화는 뭐냐? 화극금이라. 화는 극을 한다는 거죠. 뭘 극을 하냐? 금을 극한다는 거죠. 그럼 극하는 것인가 좋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나 이 금은 화를 극을 통해서 변신, 변화를 해서 길작용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게 극을 받지 않는 경금 일간을 가진 사람이 화가 없다면
화가 없는 사람이 되면 떼고집이다. 지 중심으로 세상을 산다는 걸 이야기죠. 안 하고 인기죠. 두고 사람 아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 말을 안 들어요. 화가 없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주변 사람 본인은 그 맛에 살겠지만 주변에서는 신음소리가 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식간 중에서 유일하게 기토하고 경금 자체는 오히려 극을 반긴다 이걸 이야기해 줘. 그런데 그 반대로 을목 자체는 어떠냐. 을목. 을목은 가장 싫어해. 극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을목은 화초죠. 극을 받으면 오행상 금이 극인데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경금과 신금이 있어요. 신금은 이때는 을목에 있는 가위입니다. 토비고 칼날이 싹 들어가면 베어지고 형체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을목은 경금과 신금을, 경금 자체는 을경 합으로서 금을 가는데 갔을 때 나는 없고 당신에게 그대로 흡수돼서 간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을목 자체는 원래 경금, 신금 자체를 싫어합니다. 여자 일간에서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배우자를 이야기해 주는데, 배우자를 이야기해 주는데 을목이 오행상 화기가 없다면, 화가 없다면, 사조에 화가 없는 상태에서 을목을 갖고 태어났다면 십중팔구 배우자 문제에서 가슴앓이 고통을 짊어지고 산다 이걸 이야기해 줘. 아픔을 겪어요. 왜? 화로 얘를 극하지 않으면 얘는 항상 흉기가 되니까. 그래서 을목은 근본적으로 나는 결혼 안 할래요 할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했죠. 나 혼자 살래요. 그런데 결국 살게 됐을 때 화기가 없을 때는 극을 받으니까 배우자로 인해서 남자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너무나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극을 가장 싫어합니다. 극을 싫어하죠. 근데 기토하고 경금은 극을 좋아한다는 걸 자 그러면 사주에서 사주를 풀 때 일간이 기토다 일간이 경금이라 했을 때 내 자녀가 어린 자녀가 기토나 그러면 내 자녀가 경금이다 했을 때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약간 볶아라. 멸치 볶듯이 볶아라. 볶아도 괜찮아. 얘들은 괜찮아. 볶아도 살아나. 근데 을목은 볶으면 얘는 죽어. 더 망쳐. 여기는 자꾸 볶지 말고 띄워줘야 되고 키워줘야 되고 여기는 조금 볶아라. 극을 받아. 극을 받아야만이 여기서 새로운 변화를 하고 변화를 통해서 길작용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래야만이 여기서 새로운 농작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주에서 오히려 형충을 반긴다. 그때 기토는 형충이 있을 때 특히 신강사주에서 형충이 있을 때 얘는 발복하게 됩니다. 굉장히 부흥하게 돼요. 운에서 기토가 신강사주에서 형이 돌거나 충이 돌을 때, 극이 돌을 때 이때는 오히려 저는 괜찮다 이걸 얘기해요. 내년이 갑진년이라는 걸 얘기해요. 갑진. 일간에서 기토에서 갑목이 들어옵니다. 갑목.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갑목 자체가 뭐냐? 정관. 직업이겠죠. 결혼했다면 이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이고 직업에 관계된 부분에서 기토로 가볍게를 빨아다니까 특관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 직업에 대한 직장운이 기토는 있다 이걸 얘기해 주죠. 어느 시기에 화기가 들어오는 시기가 가장 좋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경금 자체는 내년은 갑진년이죠. 갑진년 같은 경우는 얘는 갑목의 만약에 적화가 없고 화기가 없는 상태에서 갑목 들어오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거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지만은 마치 무딘 토끼를 갖고 나무를 절단내려고 하니 이걸 가지고 갑목을 뗄감을 쓰려고 하니 나무는 나중에 형체가 없다 이거 톱밥이 되겠죠. 형체가 없겠죠. 그래서 헛수고를 많이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주에서 기토하고 경금은 극을 받을 때 오히려 변신하고 새롭게 변화를 일으키고 길작용으로 간 것이고 을목은 충을 할 때 정신을 못 차리고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정답은 을목은 칭찬하고 남편이 자
자녀들이 있다면 무조건 여기는 학습 같은 경우는 좀 뺑뺑이 돌려라. 학원 많이 돌려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여기는 학원을 많이 돌리면 머리에 쥐난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 이랬을 때는 멸치 볶듯이 좀 볶아라. 3일에 한 번씩 볶아줘라. 괜찮다. 여기는 남편이 을목인데 볶으면 죽는다. 이거 서로 못 살겠다. 이게 나오는 거죠. 아내가 만약에 기토와 경금을 갖고 있다면 뭐냐? 그럴 때는 직장 생활을 권유하라. 왜? 직장 생활에서 극을 받아야 하니까. 직장 생활 극을 받을 때 오히려 훨씬 더 변신을 한다 해서 기토 일간과 경금이 아내를 갖고, 이런 일간을 갖고 있는 남편이라면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정 생활에 좋다. 이걸 밖에서 극을 받으면서 훨씬 더 좋은 양질로 변하게 돼 있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 풀 때 기토 일간 경금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 먼저 처음 접수할 때, 아, 여기는 상처 주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 을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상대를 만나게 될 때 보험을 하거나 어떤 일 할 때 을목은 띄워라. 이렇게 있는 사람한테 공격하라. 공격하면 뭐냐? 공과 사가 선명과 쫙쫙쫙쫙 설명해 줘라. 육하 원칙 갖고 설명을 해 줘라. 그래야 먹힌다. 좀 겁도 주면서 하라. 먹힌다면 겁주 극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먹히니까. 근데 여기를 겁주면 안 해버려요. 겁주면은 도망가버려요. 36개 출행량 쳐버립니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알면은 어떤 식으로 통변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여기 사주를 전체를 주게 된다면은 선명하게 더욱더 답변할 수 있겠죠. 일간의 특성을 먼저 잘 알면은 사주 옆에 인자들을 월주, 일주, 시주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간명하는데 참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간, 기토, 경금,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든지 내가 직원을 뽑을 때든 내가 데이트를 하고 내가 상대자를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키워주는 게 좋은 것인가. 키워라. 키워서 오히려 상대를 더욱더 활용해 주는 게 좋겠죠. 일간의 특성을 알면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